아 근데 뭐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데 그 뭐지? 대구는 일단 맛집 같은 거 뭐 있어요? 맛집 같은 거? 닭칼국수랑 할매집 곰탕인데 할매집 곰탕은 외부 사람들이 많이 오고 맛은 딱 저는 칼국수 있어요? 칼국수? 네 닭칼국수 여기 여기 있어요 이쪽에? 네 바로 내려가면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아 진짜 알았어 그만 있자고 오케이 진짜 가자 이제 가자 대만에 가자 오케이 왜 그래 좋아 저래 머리 오케이 아 빠이 오케이 대자들아 그래 구독과 좋아요 이젠 나참 400만 가지 근데 가격이 좀 싸네 닭칼국수 6,500원 서울 기준으로 되게 분명히 싼 거 맞아 만두 4,000원이면은 적당 혹시 여기 사장 아드님이 되게 마르시고 오늘 청바지 찢어진 옷 입고 아 맞아요 맞아요? 28살 28은 아니에요? 대표 지나가는 청년이 여러분 추천한 여러분 닭칼국수거든요 컴퓨터 만 마리에다가 칼국수가 들어있는 건데 소리 나 고기형 아 고마워요 오늘만 몇 번째 들었는데 잘생겼다 고기형 너무 자주 들어서 감흥이 없네요 김치랑 단무지가 답니다 반찬은 내가 이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김치가 실비김치급이야 요즘 내가 봤을 때는 어디 매장 가든 그냥 다 매워 그냥 여기 카키스집에 정말 죄송하긴 한데 조미료 맛이 엄청납니다 근데 졸라 맛있다 진짜 졸라 맵네 면은 일반 칼국수집보다 좀 더 쫄깃하네요 소다를 넣은 건지 뭘 넣은 건지 모르겠는데 쫄깃해요 국물 근데 여기 가게가 되게 잘 된 이유가 있네 아니 비린맛이 하나도 안 나 원래 닭칼국수는 웬만하면 닭 비린맛이 좀 나거든요 와 그러니까 이 맛을 비하는 게 아니에요 되게 맛있는 사골곰탕 그러니까 사골곰탕 그 라면에 엄청 하이 업그레이드 버전 맛 와 홍식이라든지 내내 찍힌 닭다리에서 느낄 수 없는 그 부드러운 맛이 있어요 이게 연계다 보니까 감쌀이랑 김치랑 하고 여 선생님 김치 좀 더 주시면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네. 아 감사합니다 예 자 방금 다 털었죠 집중해가지고 자 이제 깔끔한 면 마무리 이게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르긴 한데 저는 좀 대거스럽습니다 국물을 약간 김치를 넣어가지고 약간 풀어가지고 약간 혼돈의 카오스를 만드는 스타일이에요 아 근데 김치 진짜 강추다 단무지에 손이 안 갈 정도야 진짜로 자 면 다 먹었더니 밥도 있네 근데 가성비가 졸라 좋네 여기가 내가 먹었던 닭이 들어간 칼국수 종류 중에서 제일 라이트해요 육식 칼국수 중에서는 진짜 괜찮아 원래 미남이잖아 폭수로 미남으로 나온다는 건 이제 본판은 별로인데 카메라가 좀 이제 좀 어머니 웃기만 하시네요 예. 와, 만두 진짜 맛있는데 하나 먹어야 돼 아. 예를 들어서 라멘 종류를 되게 많이 드시잖아요 돈카츠 라멘 뭐가 고기 라멘들 있잖아요 고기류가 들어간 라멘들 거의 근데 비린내를 그게 깔끔하게 못 잡는데 제가 먹어본 최고야 포탈에서 진짜 거짓말 중 이거는 칼국수인데 이건 같은 라멘이든 칼국수도 같은 면이긴 면인데 이건 다른 면이야 이게 명절 때 진짜 말도 안 되게 잘 끓여진 육개장 맛이 나요 근데 육개장으로 나올 수 없는 맛인데 육개장 초하이 코코리 육개장 맛이다 만약에 요리한 비료 끓인 육개장이 있다면 아마 그럼 이런 맛이지 않을까